제가 마지막 연애가 4년 전이었는데, 그때 만났던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, 그냥 왠지 저희가 자주 봤던 그 공간에 가면 우연이라도 마주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 한참 동안 그냥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앉아 있다 보면 너랑 언제쯤 마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담은 곡입니다. 제목은 버릇처럼이고요. 네, 그러면 마지막 곡 바로 들려드리고 저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버릇처럼 난 감사합니다. 신혼성 스피커였습니다.